2016년 스파크고요. 예. 보다시피 뭐 선정리 좀 잘 해드렸어요. 7인치까지 자세가 나오고 이 차는 8인치로 될 일이 아닙니다. 해보니까 개고생이고 여기 양쪽에 브라켓트 예, 교체해드렸습니다. 브라켓트가 약간 돌출됐다고 그럴까? 돌출되었다고 해야 되나? 그래 그럴 거예요 이게. 그래갖고 이제 이게 끝났고 중요한 건 내가 좀 일을 꼬꾸로 로꾸꺼 했다. 로꾸꺼를 했네 일을.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뜯는 법은 간단해. 여기에 7mm 크루고 에? 7mm 오디오에 두 개 크루고 겉에 거 크루고 뜯을 때 얘부터 뜯는 게 아니라 얘부터 뜯는 거예요. 안에 거 쉽게 뜯겨. 앞에 게 핀이 서고 잘 안 뜯기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식하게 손으로 잡아당기면 돼요. 에. 무식을 좀 떨어줘야 돼. 그래야지 잘 돼. 무식으로 해야 된다. 무식으로 하나 재고요. 무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끄시면 끝나. 이렇게 여기 이제 좀 잘 여기 이제 여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여기 캡이라도 이렇게 해놨어요. 캡 자석이 없고 이제 꼬리가 있네. 스파크 기름이 잘 묻으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잘 끝났어요. 뭐 순정스럽고 7인치라서 간지납니다. 이제 조명도 다 들어오게 해놨고 마음에 드네요. 16년 스파크고요. 간지납니다. 뒤에 후방 카메라 한번 찍어주실래요? 깔끔하게 잘 끝났어요. 시각적으로 뽑아서 맵이 들어오게 하고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만 찍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 타이어 한 번만, 케이블 타이어 한 번만 줄래요? 케이블 타이어 한 번만, 두 개만 던져. 투척해줘. 좋습니다. 고마워요. 선 정리해드렸고 선은 흐르지 않을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케이블 타이 하나만 더 줄까? 케이블 타이 하나만 더 줄까? 두 개만 더 줘, 하나만 더 줘. 잘 된 것 같아요. 깔끔하게. 이제 후방 카메라는 가니스에다 심어드리고 트렁크 버튼식 후방 카메라 스파크 그 다음에 요거 예. 지타크 LT 후방 카메라 소니 거 잘한 것 같은데요. 예 아이나비 다 했어요? 예 가야 돼. 늦었어 참, 지금. 늦어도요 확실하게 한 게 낫지. 예. 또 예? 또 뭐 내일 또 못했다 뭐 뭐다. 카메라는 뭐 좀 좋은 걸로 해뒀어요. 괜찮은 걸로 하지. 100점인 것 같습니다. 아씨.